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혜 문학의 유산은 기원전 240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가나안의 지혜 문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발굴되고 발견된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의 복원으로 우리는 지혜 문학만이 아니라 고대 연대기와 찬양시, 고대 영웅들에 관한 설화와 법과 예전, 예언과 사랑의 시 등 다양한 장르의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성경과 비교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전반에 걸쳐 성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법규들, 뭐 예를 들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법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무라비법, 수메르법, 히타이트의 법조문에서 차용해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와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홍수 이야기도 사실은 길가메시 서사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계산하는 포함시킬 수 있는 성경은 잠언, 욥기, 전도서 그리고 아가 등입니다. 소위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경에 포함되는 시락서와 솔로몬의 지혜서도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지혜 문서들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의 지혜 문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 있는 법과 규정들이 함무라비 법규에 기원하고 있고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의 독창성이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주변 나라들의 법규와 지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과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 신앙의 빛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독창성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과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사이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지혜를 신과 동일시하여 지혜를 담당하는 에아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의 지혜는 비록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결코 그리고 때로는 지혜가 인격화되기도 했지만 결코 지혜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 하나는 지혜 문학의 수집과 전승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당대 고대에서 언어를 지배한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언어로 쓰여진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전승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이미 막강한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문서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전승했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혜문학은 서기관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언어를 지배했던 서기관들은 문학작품을 베끼고 도서관에 비치하는 일을 하는 것은 물론 관료와 시인, 학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죠. 관료로서 궁정물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했고 시인으로서 찬송과 서사시, 연대기와 비문 등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작자로서 시대의 징조들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점술도 행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의 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왕궁이었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중심 무대가 옛날에는 신전이었다가 왕정체제가 형성되면서 왕궁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서기관들이 궁정에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 문학들은 누가 쓰고 전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욥기를 제외한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아가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교훈서 역시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저작권을 돌리는데 그것은 그 문서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지 꼭 왕이 직접 쓰거나 수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잠언이 기원전 1000년, 이스라엘의 초기 왕조 시대부터 기원전 6세기 이르는 400여 년 동안에 작성되고 수집된 문헌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저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지혜서를 쓰고 무슨 목적으로 수집하고 편집했고 독자는 누구였는지를 지혜서 그 자체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자체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증거는 25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 비추어 후기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수집과 편집이 궁정에서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많은 지혜 문학 가운데 특별히 잠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샬, 원래 히브리어로 잠언으로 번역된 마샬은 비교를 뜻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에서는 비유로, 그 후 성 제롬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될 때의 교훈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한문 한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잠언이 되었습니다. 잠언, 바늘잠 말씀 언이죠. 잠이라는 한자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것으로, 떨어진 옷을 깃거나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한 것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날카롭고 아프기도 하지만 망가진 삶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말,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는 짧은 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짧고 함축적인 격언, 사람의 경험과 관찰로 확인되는 진리, 의식을 일깨우고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는 말, 잠언은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호크마, 곧 지혜는 통전적인 이해력,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재치와 분별력만이 아니라 옷을 만들고 집을 짓는 기술, 외교적 능력, 혹은 전쟁 수행 능력, 혹은 법적 판단력 등 사람의 생존 기술도 지혜라는 단어가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이런 지혜는 당대 지배했던 그리스의 매우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읽을 때 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매우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성에 있다 있어 다만 읽고 들음으로써 아하 경험, 곧 경탄과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하죠. 살펴볼까요? 게으른 사람들아, 개미애들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나. 여러분,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라는 소설을 썼죠. 그가 이 개미라는 소설 한 권을 쓰기 위하여 그가 30년 동안을 개미를 연구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진화생물학자들이 의해서 개미의 생태가 발견됐는데 개미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분업, 의사소통,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000년 전에 현미경도 없을 텐데
아마 이 잠언의 기자는 30년은 아니어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개미를 아주 관심 있게 관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개미의 생태를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개인적으로 구두쇠를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매점매석을 통하여 식량값을 조정했던 상인들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화를 참지 못해 크게 해를 주거나 또 자신도 스스로 해를 입어본 사람은 압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의도하지 않은 말 한마디로 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입과 혀를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잠언은 뇌물의 순기능도 외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은밀하게 주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속에 넣어주는 뇌물은 격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권력자에게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 뇌물이라는 것이죠.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왕은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왕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하여라. 등등 그냥 다만 읽기만 해도 뭐 특별하게 뭐 추석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까닭, 그것은 잠언이 우리의 보편적 인간의 보편적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에도 야굴의 잠언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언이 다른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과 다른 점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은 대부분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선생이 남자 제자에게 가르치는 형식을 취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말씀 속에서도 가부장 시대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즘 뭐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날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그 비새는 집에서 안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비가 옛날에 뭐 많이 새가지고 막 여기에다가 뭐 접시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음악 소리처럼 들려갖고 잠을 잘 못 잔 경험이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건 거꾸로 해도 됩니다.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성서가 굳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적 시각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은 시대적 한계이기 때문에 뭐 오늘 잠언을 그대로 자녀 교육이나 혹은 부부 관계에서 적용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뭐 우리 옛말에도 뭐 부고하고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요즘은 바뀌었어요. 남자는 숨 쉴 때마다 패한다고. 시대마다 아주 촌철살인의 짧은 한마디로 그 경험을 전달하는 이 놀라운 격언 형식의 지혜 문학은 단지 뭐 옛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돌이켜 보면 다 내가 계획하고 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발길에 채여서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잠언에 실린 이스라엘의 지혜는 고대 근동의 지혜 문학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격언과 지혜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전 혹은 경전이라고 번역하는 카논이라는 단어는 잣대라는 뜻입니다. 카논, 잣대. 우리가 그 잣대에 우리를 재보고 달아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옛 선현들의 지혜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재보고 달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될 때마다 경전의 힘, 고전의 힘, 예치의 힘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 다른 지혜 문학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징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지혜와 슬기의 근본, 다시 말해 지혜를 지혜답게 하고 슬기를 슬기로 만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 근본이란 단어를 안팡, 비기닝, 시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뭐 사실 시작이나 근본이나 근원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혜 호크마, 기술, 지식으로 번역될 수 있듯이 다수의 지혜는 처세술, 용인술, 용병술, 그리고 통치술 등 기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지식과 지혜는 물론 기술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도 그것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도구적으로 악용되면 세상은 더 악해진다는 것 우리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 무식한 사람보다 소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기꾼 본 적이 있습니까? 네모난 공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 알버트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지금도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무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증언은
그러므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도구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기술이 없어서 더 나빠지는 것 아니죠.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더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고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누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이 먹고도 죽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사람, 아니 미래에서부터 현재를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끝에서 다시 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현재를 삶의 끝에서부터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래에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약속하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다시 넘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것은 가끔 우리의 실수와 중력 때문이었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 덕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은총,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쉬지도 않으면서 앞길을 계획하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지혜의 씨앗이 되어 주님 은혜 안에서 큰 생명의 나무로 자라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쉴 수 있게 하시며 우리도 함께 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